네, 이기광의 가요광장 손동훈 인디 DJ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 뭐 이게 우리 가광 식구들과 원래부터 짜여진 플랜대로 움직인 스케줄이 아니라 본인이 네. 직접 그냥 뭐 메이크업도 돼 있는 겸 기광이 형이랑 한번 얘기나 담소나 나눌 겸 해서 진짜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와주신 손동훈 인디님 너무 감사드리면서 아닙니다. 뭐 방송을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? 아니요. 저는 어떻게 오늘 어떤 생각으로 여기를 또 와주신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저는 사실 예. 요 밖에서 그냥 잠깐 인사하고 가자 정도였거든요. 가자 정도였는데 예. 그럴 거면 들어와라. 네네네. 뭐 그렇게 됐습니다. 또. 메이크업도 돼 있겠다. 예, 예. 들어와라. 예예. 들어갔습니다. 너무 아무튼 또 예.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또 장난스럽게 했지만 와줘서 또 너무 고맙고 PD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네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출연은 월간 손동훈과 관련이 없음을 정확하게 알려드린다. 네네네. 괜찮으신가요? 아, 네. 제가 또 오늘은 스스로 네. 자처해서 왔기 그렇죠.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신 예, 거기 요거는 때문에. 또 월간 손동훈과는 관련이 없고 예, 예. 저 뭐 또 열심히 와야죠. 그렇죠. 아니 우리 가강 선생님들께서 네. 콘서트 때 또 오셨잖아요. 네, 그래서 오셨죠, 또 인사 오셨죠.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드렸는데 네. 바로 스케줄을 정리를 또 하시더라고요. 바로 스케줄 정리를 네. 착착착착. 네. 예, 또 뭐 할 건 하셔야죠. 공연은 잘 즐겼다면 또 스케줄 잡는 것도 잡아야 되니까. 예, 바로 잡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가족이고 손동훈인들을 예. 사랑해서. 아이 저도 뭐 네. 가관 너무 사랑합니다. 어쨌든 뭐 어제 자정에 또 좋은 소식이 좀 들리던데요. 아, 네 맞습니다. 네. 뭐 제가 또 2주 후에 6월 네. 6일에 제가 생일인데 네. 그때 맞춰서 솔로 앨범을 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. 야, 너무 아유. 축하드리고 네. 또 얼마나 또 이거 얘기하고 싶었겠어요. 그죠? 아 사실 뭐 저도 입이 간지러웠고 간질간질했을 예, 거예요. 간질간질러웠고 네. 또 사실 또 저는 광솔도 참 네.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. 예, 제가 예. 뭐 더 많은 얘기는 지금 드릴 수 없겠지만 예, 예, 예. 그래도 예. 제가 어쩌다가 조금 더 일찍 나오게 됐지만 네네. 저도 이제 이기광 인디의 팬으로서 네. 아주 섹시한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그냥 예. 예 동솔 즐기다가 네. 광솔 가자 가자 예 좋습니다. 일단 어쨌든 뭐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. 스케줄표를 봤는데 네. 그것만으로도 뭔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정말 우리 동훈이의 아이디어가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이고, 예. 그런 곡들 그리고 그런 앨범 이제 뭐 뮤직비디오고 막 이런 거 저도 대충 봤잖아요. 아이고. 예, 뭐 많이 봤는데 좋더라고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많은 기대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. 일단 저희가 또 콘서트라는 큰 행사를 또 진행하면서 너무 즐거웠잖아요. 네, 진짜 즐거웠습니다. 뭐 잠실이 아주 그냥 뭐 찢어졌다는 소문이 있던데요. 네, 지금 보수공사 들어갔다고 또. 그래요? 예. 저희가 무대를 네. 그냥 부셔놔가지고 그랬나봐요. 적당히 할 걸 그랬어요. 진짜 이렇게 짧게만 만나고 네.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운데 다음번에는 월간 손동훈으로서 길게 나오셔야죠. 아니 다음번에 이제 진짜 제대로 이제 준비해서 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. 그동안은 또 여러분들 몸 조심하고 계시다가 네. 제가 한 6월쯤에 그 즈음에서 네, 본인 생일 즈음 해가지고, 네 가요광장 또 네.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짧게나마 우리 손동훈 인디가 와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자주 자주 이렇게 간간히 놀다 가세요. 네네네 네. 자주 오겠습니다. 깜짝 서프라이즈로 네. 자 저희는 끝곡으로 2부 끝곡으로 하이라이트의 서프 들으면서 저희 동훈 씨 보내드리기 싫은데 보내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다음번에 길게 나오세요. 네 다음에 뵐게요. 네 안녕. 안녕.